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각 병원에 이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됐습니다. 도쿄 전력이 추산한 방사성 물질 누출량은 220억 베크렐인데 원전 부지 외부로의 누출 영향은 없다고 밝혔지만 토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귀성 귀경길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날 오후부터 서쪽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나 택배 배송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사기 문자를 탐지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등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집단 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각 병원에 이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하자 회장이 즉각 사퇴하며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비대위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 행동에 나서기 위해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에 더해 대학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전에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SNS에 2천 명은 너무 지나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전문의가 수련하는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매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그 고령화와 이런 것 때문에 의사의 수요는 뭐 점점 높아가고요.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연일 의정 관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을 반영해 설 연휴 기간에 비대위원장 선출에 이어 집단 행동 계획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학학술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과거 30% 입학정원 증가에도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안에 교육시설이 마련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기구를 구축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194개의 의학학술단체로 구성된 대한의학회도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력이 의료계로 유입돼 과학기술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향후 학회의 뜻을 물어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험가에는 의대 열풍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대를 노린 N수생이 5천 명 이상 늘 거란 예측까지 나온 가운데 입시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의대 2천 명 증원 발표 이후 학원가가 앞다퉈 의대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이 몰리는 의대 증원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올해 입시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대 170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미니멈은 1000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모집 인원이 많아서 관심도가 워낙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학원가는 무엇보다 올해 입시에서 N수생이 크게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년 N수생이 증가해온 데다 최소 5년 연속 2천 명 증원에 경쟁률이 떨어질 거란 기대까지 더해져 의대 지원자만 5천 명 이상 늘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이미 한 대형 입시학원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에 다니면서 N수하려는 학생을 위해 야간반을 추가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대 합격선 역시 다소 낮아질 거란 분석인데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 정원이 6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정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수시 기준으로 내신 합격선이 1등급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능 최저가 있다고 해도 내신의 유력이 크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내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그래서 종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불구하고 제가 볼 땐 뭐 0.35등급 이상은 떨어질 것 같은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합격선이 100분위 기준으로 1%도 떨어지기 힘들 거라서 한의대나 약대 등에서 의대로 진학하고 이공계에서 메디컬로 가는 연쇄 이동이 일어날 거란 분석입니다. 의대 진학을 노린 사교육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높은데 교육부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위니아 김치의 오래된 김치냉장고는 불이 자주 발생해 리콜 조치됐는데요. 최근에도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의 김치냉장고가 전국에 만 대가량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 베란다 벽면은 새까맣게 그을렸고 벽과 닿아 있던 김치냉장고는 완전히 탔습니다. 위니아 딤체의 오래된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지난해 서울 개봉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는 반드시 열이 나는데 전기 기기 주변에 먼지가 끼고 얼음이 끼고 하면은 전기 기기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화가 된다. 최근 부산과 여수에서도 위니아 김치냉장고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김치냉장고 모델은 툭하면 불이나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최근 3년간 김치냉장고 화재 사고 909건 가운데 726건, 거의 80%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조일자가 확인된 제품의 94%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모델입니다. 제조사는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고 정부도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아직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피해자의 67%가 60대 이상 고령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제품이 이제 리콜 대상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거가 있거든요. 해서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정은 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2년 4만 7천 대에서 2년 만에 20%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전국에 만 대가량 남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층에서 사고가 많은 만큼 이번 설 연휴 부모님 냉장고를 점검해 해당할 경우 반드시 리콜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번 설 연휴 귀성 귀경길에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날 오후부터 서쪽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설 연휴 날씨 전망 전해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영하 15도를 밑도는 최강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설에는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설 당일 아침까지 날씨도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안개가 짙게 낄 걸로 보여 좁은 시야와 함께 도로 위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날 오후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와 눈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저기압 후면으로 기압골이 남동진 하게 되면서 10일 오후부터 11일 아침까지 경기 남부를 시작으로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로 차례차례 영향을 받으면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귀경길에는 전국이 다시 쾌청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바다 물결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예상돼 섬 지역 귀경객들은 미리 선박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와 택배 배송 등을 가장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예, 전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부의 이가령 계장입니다. 꼭 대출 통장으로 세일이 있었다 보니까. 대출 한도는 최대 한도에서 6천만 원에 금리는 5.5%까지 해서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통장 요구한다, 카드 요구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 천지에 돈 들이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 겪은 사례들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는 특히 미끼 문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설날 이벤트와 명절 인사, 명절 긴급 자금 지원이나 가짜 부고, 교통범칙금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채거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려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한 해 7천억 원을 훌쩍 넘던 피해는 집중 단속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범죄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12 상황실과 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사기 문자를 24시간 탐지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를 마련합니다. 피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하면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합니다. 공공과 금융기관 사칭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관세청 등 282개 기관은 문자를 보낼 때 확인된 발신 번호라는 안심마크를 표기하고 해외에서 보낸 문자는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문자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에 쓰인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은행은 시간과 관계없이 피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지급 정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합니다.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금감원등 감계기관에서는 은행권과 함께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대포통장을 못 만들게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 기록이 있는 계좌는 거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최근 폭설이 쏟아진 강원 산간 지역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이 탈진하는 일이 잦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때문인데 밀렵이나 로드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강원 미시령 인근 지역. 도로 바로 옆으로 산양 한 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 잘 먹지 못해 기력이 다했는지 행동이 굼뜹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은 원래 가파른 바위 근처나 험한 산악지대에서 서식합니다. 겨울철엔 주로 나무 껍질이나 이끼류를 찾아 먹는데 강추위로 땅이 얼어붙자 먹이를 찾지 못해 저체온 증세로 탈진한 겁니다. 겨울철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한 산양을 발견했습니다. 로드킬이나 밀렵 가능성도 있는 상황, 급하게 구조대원들이 투입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올겨울 구조한 산양만 벌써 18마리째, 매년 두세 마리 정도 했는데 크게 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데려가 봐서 체온부터 올려봐야 되는데 체온 올리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요. 탈진한 산양을 구조하면 일단 응급수술을 진행한 뒤 체력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 재활을 거친 후에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산양이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찾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행 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탈진한 산양을 보더라도 먹이를 주거나 다가가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공단 측은 탈진한 산양을 볼 경우 자치단체나 야생생물보존원에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220억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추산하면서 바다 유출 등 외부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오전 원전 내 고온소각로 건물 외벽의 배기구에서 오염수가 새는 것을 작업원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기구는 오염수 정화장치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밖으로 빼내는 구멍입니다. 오염수 누출로 가로 세로 4m, 깊이 1m의 물웅덩이가 만들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쿄전력이 추산한 방사성 물질 누출량은 220억 베크렐입니다.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치는 1억 베크렐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정화장치는 오염수에 포함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오염수를 우선 이 정화장치에 통과시킨 뒤 알프스로 불리는 파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없애고 탱크에 보관합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외부에 누출에 따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출된 오염수가 토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토양을 수거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현장과 가까운 배수로에서 방사성 물질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고 해양 유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 해커들이 최소 5년 동안 수도와 전기 등 미국의 핵심 인프라 시설에 잠입해왔고 유사시 미국 사회 전반에 혼란을 불어올 수 있는 수준의 태세를 갖췄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 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으며 미 당국이 조만간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은 적어도 5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해 광범위한 정보기술 시스템에 접근한 다음 수개월 동안 전력 및 수도 등 핵심 기관 시스템으로 침투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냉난방과 수도 시스템을 조사해왔고 유사시 이들 시스템을 조작해 기관 시설에 유의미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가 장중 5천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0.8포인트, 0.82% 오른 4,995회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날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오후 들어 장중 4,999.89를 고점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56포인트, 0.4% 오른 38,67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7포인트, 0.95% 오른 15,756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급성 영양실조를 겪는 어린이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OCHA가 4살 미만 어린이 3,500명을 조사한 결과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비율이 9.6%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전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비율은 0.8%였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어린이 영양 상태는 더 심각해 급성 영양실조 비율이 16%를 넘었습니다. OCHA는 가자지구 북부 어린이 급성 영양실조 비율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인 15%를 넘었다며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없으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도 우리 설에 해당하는 춘절 연휴를 맞았는데요. 심각한 폭설로 발이 묶인 귀향객이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40일간 특별 운송기간에 연인원 90억 명이 이동하는 만큼 호흡기 질환 대유행도 우려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눈 내린 고속철도를 달리는 열차 지붕 위에서 연신 불꽃이 튀깁니다. 평소 속도의 10분의 1로 줄였지만 끝내 합선으로 접촉봉이 끊어지고 맙니다. 멈춰선 객차 안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던 승객들은 차라리 내리게 해달라고 항의합니다. 여기 能不能下? 你刚才告诉我, 那你刚才为什么说不能下?
중국 중부 내륙에 이어진 폭설로 고속철도 운행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열차역도 아비규환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꿈쩍도 못했는지 고속도로와 차량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三天三夜了，高速上面现在唯一的就是饿啊，想上厕所啊。 빨간색으로 변한 내비게이션 13km를 가는데 5시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된 귀향객들을 위해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 나눠줍니다. 하늘길 역시 결항과 지연이 속출하긴 마찬가지.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은 실신해 버리기도 합니다. 2008년 춘절 때도 겪어봤던 폭설이라 나름 대비를 했다지만 이번에도 대란을 막진 못했습니다. 누적 90억 명, 사상 최다 인구 이동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 확산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눈에 발이 묶인 중국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셨는데요. 반대로 눈이 꼭 필요한 곳인데 눈이 아예 없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유럽의 스키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Tantissima da dover scavare i gradini nella neve per entrare. Io abito al picchio rosso che sta lassù e adesso nulla. Abbiamo chiesto a qualche locale, non è nevicato mai. Una stagione del genere non l'abbiamo mai avuta. È veramente pesante. Si apre la mattina e si chiude la sera. E finché si andrà avanti non si sa. Comunque speriamo bene.위니아 구형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크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2020년부터 리콜에 들어갔지만 아직 시중에 만 대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라면 제조사로부터 수리나 교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제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위니아 홈페이지나 고객 상담실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